안녕하십니까. 락산 더비결입니다. 오늘 프로볼 사주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죠. 그냥 요즘 뭐 어쨌든 좀 바이에른 뮌헨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챔피언스 결승에 못 올라가고 뭐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다 운이에요. 운. 그때그때 운이라고 봅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 사주로 풀기 전에 이제 항상 우리가 천간에는 갑이 있는데 갑이 배운다예요. 근데 지지의 환경이 12개라 12 종류의 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은 배운다는 의미인데 12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토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건데 12 종류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120갑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둥은 대운을 포함해서 다섯 개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두 개씩 본다고 하면 열 개란 말이에요. 그럼 120개 중에 열 개만 우리가 능력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분의 1이 조금 안 되죠. 아무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10분의 1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뭐 개갑기가 이제 사적인 지식 체계인데 이게 아무리 본질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갑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배우고 본질을 알고 있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본질과 배우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 지금 도비계에 대한 본질만 알고 있는 거죠. 전 뭐 사실 한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약간 뭐 글자 오타도 있고 맞춤법도 틀리고 그래요. 뭐 영어 뭐 을이나 경이 이제 을이 말이고 경이 이제 나만의 기술력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2 종류가 있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난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을을을 을이에요. 그 대신 그분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글자가 같이 한꺼번에 와줘야 내가 좋아져요. 치우친 글자들. 아, 난 병화나 신금이 있어요. 병화는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근데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는데 궤도가 달라요. 그럼 이 사람이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건 엉터리고 내가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건 맞냐? 아, 그게 이제 운에 따라서 내가 합리적일 때도 있고 네가 합리적일 때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나와 다르게 합리적인 걸 추구할 수 있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 저 사람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것도 일리가 있다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의 이제 사주를 볼게요. 시는 추정입니다. 근데 이제 시를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지금 저는 이제 지지가 항상 돌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유술해자 이렇게 봐요 저는. 아니면 뭐 묘진 사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지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자하고 정유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왕지 글자잖아요. 그럼 연주하고 시주예요. 그냥 아 뭔가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지는 항상 이게 이제 삼행사정 사고가 이제 섞일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하나는 많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것이 좋아요. 근데 요즘 왜 이런 자꾸 이제 김민재 선수한테 불과 몇 년 사이에 각광을 받다가 요즘 조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것도 다 운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분의 이제 사주 궤도를 먼저 잘 보면 알아요. 얘가 이제 갑술 궤도예요. 그 다음에 기에는 갑오궤도예요. 그 다음에 병지는 갑인궤도예요. 그리고 시주가 갑오궤도예요. 이렇게 갑오궤도가 있으면 자뻑으로 얘는 갑자궤도를 만들어요. 그럼 갑오궤도라는 게 갑오궤도라는 것 자체만 보면 갑오궤도라는 게 이제 월주고 시주예요. 그럼 월주는 내가 인성궁이니까 뭔가 준비해서 시주는 이제 이동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한다는 거고 현실에 맞게 반영하다 보면
이 갑자기도 하는 건내 능력을 들어올리고 싶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수비수가 골을 넣긴 힘들지만, 예, 코너킥 찬스에서 큰 키를 이용해서 헤딩슛을 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능력이 드러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또 반대게 도니까 실수를 하기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운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전 운을 한번 볼게요. 그 전에는 신축 대운이었어요. 신축 대운. 그렇죠? 신금이 많아졌어요. 근데 신축이라는 글자는 지제 축을 보면 연주를 보강하세요. 그래요. 그럼 연주는 문서예요. 그리고 머리고 내 생각이고 금전적인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신축이라는 글자는 갑오궤도예요. 이 갑오궤도는 이분의 이제 궤도를 보시면 요 갑오궤도, 갑술궤도, 갑인궤도가 이렇게 도와요, 서로. 물론 여기 있는데 시주도 이렇게 이제 돕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신금이 많아졌을 때 을이나 경이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을이나 경. 그 을이나 경이. 예, 그러면 이제 이분한테는 그전 대운에 보면 을미대운이 있고 경자대운이 있어요. 그 을이나 경이 오면 병화를 돕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을이나 경이 오면 병화를 돕는데 연주를 돕고 일주를 도와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나, 이제 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을이나 경이 왜 오면 좋아질까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어차피 을이나 경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을이나 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이나 경은 매일매일 오는데, 이 을이나 경이 나를 돕는 을이나 경이 올 때가 있고, 나를 돕지 않는 을이나 경이 올 때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게 궤도예요. 이분의 글자 자체를 보면 을이나 경이 없고, 그럼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이제 궤도가, 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병화가 정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주에 있는 정화가 있죠? 정화가 이제 뭐예요? 무토를 만들어요. 근데 무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정화일 때 무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면 연주, 일주, 시주가 이제 천간의 기들이 합쳐져서 무토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병신합으로 임수를 만들고 시주에 있는 정류가 임수가 돼서 계수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무토보다는 계수를 만들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기는 무토나 계수로 향하는구나. 그럼 무토일 때는 쓰임을 알아라예요. 그리고 무토일 때는 뭐예요? 공적인 공간이니까 이 사람이 가는 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김민재 선수가 가는 팀들. 그럼 계수는 뭐예요? 계수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가고 싶고 원하는 곳. 그러면 이제 연주, 일주. 연주는 이제 연봉이고 문서적인 거고 일주는 이제 대인관계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주는 이제 뭐 이동수단이니까 아랫사람, 배우자 뭐그 의견도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무토나 계수가 만들어지면 기토로 기가 가서 월주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인성주에. 그렇죠? 그럼 이분의 천간의 기는 무토나 계수로 향한다.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무토는 이제 너에 맡기고 그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을미나 경자는 전부 다 을미일 때 이제 연주를 돕는 거고 경자일 때도 연주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운이라는 게 항상 바뀌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음 대운이 이제 왔어요. 이민대운이에요. 이민대운. 그렇죠? 이민대운. 이민대운. 그렇죠? 이민대운. 임수가 많아졌어요. 그럼 임수라는 글자가 정유라는 글자하고 합이 돼요. 합이 돼요. 그럼 임수가 계수를 만들어요. 계수, 무토를.
그럼 이제 이분이 원래 무토나 계수를 만드는데 또 임수가 무토나 계수를 만드니까 조금 더 다양한 무토나 계수를 만들어요. 그럼 좀더 다양한 무토나 계수라는 건 뭐가요? 계수라는 건 이제 또 내가 또 새롭게 가고 싶은 곳, 원하는 곳. 무토는 이제 역시 내가 가고자 하는 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임수가 오면 병화나 신금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병화나 신금이 두 개가 있잖아요. 병진이 신술이 되기도 하고 이제 병자가 신호가 되기도 해요. 그럼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연주는 연봉이고 일주는 대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년 동안 병화나 신금이 문제라고 해요. 그럼 두 개가 다 있는 경우는 하나는 병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신금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화는 인호사다. 거기에 근이 돼야 돼요. 그럼 지지 환경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금은 축술류다 이렇게 돼요. 축술류.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을이나 경이 올때 이제 천간 이제 그런 환경들이 좀더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운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까요? 여기에요. 그럼 이제 계묘년이 지나면서 갑진년이 되면 갑진년이라는 게 어떤 궤도냐? 갑진 궤도예요. 이분 연주는 갑술 궤도예요. 그럼 연주는 내 머리잖아요. 문서. 그다음에 이제 이 대운, 이 세운이라는 10년 동안이 내 머리랑 부닥친다는 거예요. 내 머리랑. 그럼 내 생각이랑 부닥치고 또 이제 이분이 이민 대운이고 거기다가 이제 정 유시고 기해시고 그럼 이제 이 갑진이라는 글자는 갑오순 궤도에서 공망이 돼요. 공망은 충이 아니면 해가 없는데 갑진년은 이제 병진이란 충이 맞아요. 갑진년은 병진. 그럼 내 일주랑 충이 맞는 거예요. 병진이랑. 서로 돕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그럼 대인관계에서 돕는 형태가 아니면 뭐예요? 수비는 수비끼리, 수비와 이 미드필더, 수비와 공격수끼리 어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돕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돕는 형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인관계에서 이게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의미를 먼저 갖고 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안 맞는 거냐, 상대방이 안 맞, 서로 안 맞는다는 의미를 먼저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선수 간의 눈치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가 올라가면 내가 받쳐줘야 되고, 내가 올라가면 네가 받쳐줘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호흡이 맞는다 이런 거예요. 호흡이 맞는다 이런 거. 그럼 갑진년은 운이 오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갑진년이 오면 일단 이분은 시주에서도 공망이고 월주에서도 공망이에요. 그럼 인성궁, 직장궁이고 마음궁이에요. 그 시주는 또 이제 내 이동수단이고. 내 무릎 아래, 내 몸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갑진이 오면 뭐가 문제냐? 그럼 무토나 계수가 문제래요. 무토나 계수. 근데 무토나 계수가 이분한테는 연주, 월주, 시주예요. 뭐 이제 감독이 나가라고 해야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이제 월마다 또 운이 달라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갑진이 오면 아, 무토나 계수가 문제입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본인은 아, 4, 3분기에 일단 계속 갑진이 오면 그냥 병진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진이나 술이 오면 그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충을 맞아요. 물론 사나 해가 있으면 보강을 해요. 그럼 공방궁, 합방궁이라고 하는데 그 보강이 뭐냐면 내가 주전으로 뛰다가 뭐 교체 선수로 뛰다가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사나 해가 해라는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임수 있고 무토가 만들어지고 갑이 왔잖아요. 그럼 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있어야만 이분이 이제 둘다 보강을 해서 이제 을이나 경이 올때 나한테 돕는 을이나 경이 올때 주전으로 뛰거나 이제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뭐 을이나 경이 오면 좋아져요. 아니면 갑이나 기토가 많아지면 또 을이나 경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달이 또 경호가 되면 경자하고 병자는 좋은 관계인데
경호하고 병자는 또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머리에서 축 맞고 사실은. 어떤 글자가 와서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글자가 와야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럼 지금 이제 보세요.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이달 같은 경우가 뭐예요? 기사월이에요. 기사월. 근데 이분은 기해월이에요. 그렇죠? 기사하고 기해는 월주예요.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인데 직장인데 기사 기해는 서로 반대로 돌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갑이나 기토가 올때 공망이고 또 갑이나 기토가 이제 이분한테는 갑진까지 하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세 개. 그리고 기사하고 병진은 또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병화를 품지 못한대요. 그럼 병화를 품지 못한다. 그럼 병화가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동. 이 틈을 이용해서 뭔가 뛰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10달 동안이 갑자궤도로 돌기 때문에 갑자궤도라는 것 자체가 이분 갑오궤도가 월주하고 시주에 있단 말이에요. 시주는 이동. 그게 이제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운이 와야 내가 가서 좋은 실력을 발휘하는데 10달 동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사실은. 뭐 항상 못하고 항상 잘하는 게 아니래요. 경자년 뭐 예전에 어쨌든 나폴리에서 우승할 때하고 조금 이제 운이 다르죠. 물론 이제 10달 뒤 이제 뭐 10월달 정도 되면은 갑술로 이게 바뀌고 이제 의뢰로 바뀌면 이분한테는 또 다시 11월달이에요. 의뢰가. 그때 되면 또 다시 좋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갑진이라는 글자가 오면 기해라는 글자, 월주에 있는 기해라는 글자하고 이렇게 합의되는 거예요. 갑기합토, 무토가 만들어져요. 그 무토라는 게 만들어지면 묶여 있다는 건데 좋지 않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토라는 건 쓰임이에요. 그 공간에 맞는 쓰임. 근데 무토라는 건 인신사해 진술이에요. 인신사해라는 글자, 인은 본질을 아는 거고 신은 기술을 쓰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이제 미리 앞서가는 건데 거기에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해수라는 거는 이제 임수가 들어가 있는 건 넓게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는 시야를 넓게 해서 길게 길게 이제 전방으로 한 방에 정확하게 차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운에서 오면. 이 정화라는 것은 집중이고 기술력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근데 그 무토를 팀에 맞게 무토를 어떻게 하는 건데 하면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갑진 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갑갑이 을을 만들어지거든요. 을. 그럼 갑갑은 뭐예요? 직선 패스예요, 이게. 그리고 갑갑이 을을 만들면 이때 이제 내 경험과 실력이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곡선 패스로 센터링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기토가 기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기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경금은 술토에서 창고라고 그래요. 창고. 나만의 기술력이에요. 그럼 술토에 신금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만의 기술력으로 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싶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경금을 만들 때 기해 같은 경우 해중갑하고 갑경충을 하는 그런 에러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민이라는 글자가 오면 이분 같은 경우 뭐 이민이 없지 이민이란 글자가 오면 이민이란 글자가 오면 어쨌든 시주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주. 그럼 이민이란 글자가 인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무병갑 인 본질을 제대로 알아라. 근데 이민이 정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민. 이민이 되기도 하고 정신이 되기도 해요. 그럼 이민은 이제 인이 있잖아요.
인이 있으면 무병갑이에요. 본질을 알아라. 내 영역에서 내가 어떤 저걸 해야 되는지 본질을 알아라는 거고, 정신이란 글자는 신이잖아요. 근데 정화가 신중임수하고 이제 정임합을 하는데, 이제 기술의 수학이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술이 독립적으로 나만의 기술력을 발휘해라 이거예요. 근데 정임합은 기술의 수학이자니까 기술적인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민이란 글자하고 정유라는 글자가 합쳤어요. 근데 그게 나쁜 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운에서 이제 안 좋은 거지. 나쁜 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기술을 통해서 내가 자기의 능력을 이제 들어 올리고 싶어 하는 경향으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인은 항상 인신이 있으면 묘나 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묘나 유. 그럼 묘라는 것은 아까 늘 얘기했지만 갑을이에요. 갑을. 내가 본질을 알아서 자꾸 을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을이라는 기가 와야 돼요. 그럼 갑이 오거나 을이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라는 것은 경신이거든요. 그럼 역시 이것도 경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기술을 검증된 기술로 만든단 말이에요. 수비수가 한 방에 차준 공이 공격수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단방에 골이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이제 킥력이잖아요, 그런 게. 그럼 경금이 나만의 기술력이란 말이에요. 킥력이 좋은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킥력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되고 이 하체에 힘이 있어야 돼요. 하체에 힘이 있는 분들이 이제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무토나 개수가 이제 힘을 갖추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상대방의 속도와 그걸 맞춰서 이제 킥이 가는 거죠. 받기 좋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 이분 힘들겠구나. 아, 기의 기사.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되지가 않으니까. 또 이제 어쨌든 감독이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다 이놈의 감독은 자꾸 지도 이제 공망이거든요. 공망을 항상 낮은 자세로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엎드려라, 조심해라. 그리고 자기를 자꾸 낮춰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만큼 어쨌든 선수들은 을이나 경이라는 게 항상 경일 때 개인 기술이에요. 개인 기술.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도 볼 트래핑이 돼야 되고, 내 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야를 놓쳐서 상황에 맞게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개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 연습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운이 왔을 때 본인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자체적인 사주 구조는 자기 스스로가 돕는 구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조금 좋지 않은 운에 와 있는 거죠. 특히 연주에 대해서는 10년간 부닥치니까 이제 좀 있으면 뭐 병호가 오잖아요. 그럼 병호병자가 이제 부닥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병호병자는 이제 나하고 반대로 도니까 내 의도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기운들이 합쳐져서 힘을 발휘하면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리에서 부닥친다는 건 머리가 스트레스예요. 내 원하는 대로 자꾸 되지 않고 그러면 사실 이 병화병화가 정화를 만든다는 게그 정화가 짜증이고 스트레스예요. 정화나 임수는 기술의 수학이제인데 이게 스트레스, 뭐안 좋은 에너지, 분노, 폭발 이런 의미도 또 갖고 있게 돼요. 이 사주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약물이 되기도 하고, 정화가 응집된 에너지인데 그 응집된 에너지가 안 좋은 게 응집되면 그게 이제 암덩어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화나 임수가 임수일 때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그 마약, 본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상한 정신세계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호기심에서 했는데 그 호기심이 이제 정신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